승희쌤의 영상 수업 포토샵 GTQ 1급 자격증 시험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B형 문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의 조건은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새 도큐먼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400에 500픽셀 준비해 보려고 해요. 포토샵에서 파일 뉴에서 새 도큐먼트를 400에 500픽셀, 72dpi RGB 컬러, 화이트로 해서 준비할게요. 오케이. 자, 요렇게 새 도큐먼트를 열었을 때, 이때 우리는 지금 그리드라인을 했는데요. 시험 문제에 요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잘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로 100픽셀마다 이렇게 줄을 그어주시게 되면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요렇게 줄을 걷고요. 요 그리드 줄 근거와 똑같이 포토샵에서도 가이드가 있으면 그리드가 있으면 편리하겠죠. 에디트, 프리퍼런스,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에서 100픽셀마다 한 개. 컬러는 원하는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는 빨간색 싫다. 그러면 노랑 뭐 이런 걸로 해주셔도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1급-1JPG의 필터는 드라이 브러쉬. 자, 이미지 3개를 일단 열어놓고 해보겠습니다. 파일 오픈하는데요. 자, 문제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1급-1-2-3. 3개 이미지를 열었고요. 자, 다시 1 그림을 덕을 바깥으로 뺀 다음 아까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끌고 올 건데요. 아, 항상 파일을 새롭게 준비를 했을 땐 그냥 작업하지 마시고 저장을 먼저 하고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야 컴퓨터가 중간에 꺼졌더라도 다시 리커버리 파일이 복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에디트, 프리퍼런스, 포토샵 설정에 이렇게 가게 되면요. 자동으로 저장과 관련된 그 부분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한 거를 그대로 불러줄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정품 프로그램에서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장하는 습관을 들여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이름을 줘볼게요. Save as 해서 저장하시는데 여러분들 수건번호 다시 성함 다시 1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아까 덕으로 빼놨던 다시 1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 현재 가져온 그림이 문제지하고 한번 살펴봤을 때 이렇게 창가라든가 이렇게 바닥의 그림이라든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는데 크기가 맞지 않죠. 컨트롤 T 누르시고 컨트롤 0 눌러주시면 실제 전체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고요. Shift 키를 누르면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추고요. Alt 키까지 누르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집니다. 자, 여기 봤더니만 아치 모양이 살짝 위로 올라가져 있네요. 그리고 꺾여진 모습이 이렇게 그리드 라인에 한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엔터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요. 자, 요거를 명령을 받더니만 드라이 브러시래요. 자, 한번 줘볼까요? 필터 갤러리. 자, 이때 여기 옵션 종류들 어떤 필터들이 있는지 여기를 펼친 다음 드라이 브러시니까 D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D로 시작하는 이펙트를 즉 필터를 찾아갑니다. 드라이 브러시 선택하시고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까요? 세이브 패스를 저장하는데 신사 정장 모양이에요. 쉽지 않죠? 자, 저는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자, 여기 반쪽이 대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만 그려서 반 그린 것을 뒤집기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 뒤집기를 해서 두 개를 붙이는 작업으로 대칭이 정확하게 되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펜툴로 시작을 합니다. 자, 펜툴 작업을 하는데요. 이때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될 수 있도록 쉐입으로 작업하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쉐입으로 작업하는 건뉴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필 채워지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패스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패스를 수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형태를 보고서 한번 정장 자켓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콕 찍으면 직선의 형태고요. 클릭하면서 드래그를 하면 곡선의 모습입니다. 방향을 바꿔주고 싶어요. Alt키를 눌러서 마지막 키를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정장 자켓을 만들어 볼게요. 살짝 곡선으로 허리가 들어가네요. 허리 그리고 쿡 찍고 아래쪽으로 동그랗게 한 요쯤으로 하나를 마무리했습니다. 아, 아쉽게도 요 정도 아니 펜을 여기 반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할 걸 했나 봐요. 자, 이랬을 때 작업을 하다가 펜을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이럴 때는 펜 툴로 여기 시작 위치 위로 마우스를 오버시키게 되면 펜 뒤로요. 어떤 모습의 아이콘이 생기냐면 펜이 이렇게 있으면 연결해서 그릴래요 하는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그때 콕 찍어서 하면 연결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반쪽 여기에 자켓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반쪽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자 중요합니다. 현재 레이어를 복사를 하려고 그래요. 컨트롤 J 복사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지금 복사를 여기 끝에 앵커 포인트 하나를 선택해서 복사를 했더니만 앵커가 복사가 돼버렸어요. 이럴 때는 빈 공간을 눌러서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J를 해야 레이어 모두가 복사가 되고요. 복사된 쉐입 레이어를 에디트, 트랜스폼 패스, 플립 호리젠탈, 수평 반사 하면 반대로 수평 반사가 되죠. 이렇게 반대쪽에 갖다 놓은 다음 두 개의 레이어를 컨트롤 E 해서 한 개의 쉐입으로 합성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갔더니만 여기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연결할 수 있어요? 라고 했죠. 두 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아, 그랬더니 닫힌 패스가 돼버렸네요. 닫힌 패스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영역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 신사 정장 모양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패스 패널에 가서 신사 정장이라고 작업하는 패스를 저장합니다. 자, 다음 작업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신사 정장 모양에 1급 다시 이 그림을 넣어서 마스크를 씌우래요.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3픽셀 33333 이너그로우. 자, 한번 해볼게요. 1급 다시 이 그림을 컨트롤 A, 컨트롤 C 자, 현재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자, 그리고 크기가 좀 크네요. 컨트롤 T. 자, 이때 제가 패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했기 때문에 패스의 수정입니다. 패스 패널에서는 패스는 선택이 풀리도록. 자, 풀린다라고 하는 건 여기가 이렇게 파랗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을 찍어주면 선택이 풀립니다. 자, 이제 레이어 2 레이어에서 컨트롤 T 하게 되면 현재 이 패턴 모양이 여기가 모습이 나타나지고요. 컨트롤 0 눌러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패턴의 형태를 여기에 얼추 맞출 수 있게 요 정도로 한번 만져봤습니다. 자, 이제 Alt 키를 눌러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요 사이를 클릭해주면 이게 바로 마스크 밑에 있는 그림만치 위에를 나타내겠다. 즉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현재 여기에 스트로크주라고 했었죠. 스트로크 색상은 33333 그리고 3픽셀 또 하나의 명령은 아우터 이너글로우군요. 이너글로우 자, 됐습니다. 오케이. 자, 예쁘게 모습 만들어졌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엔 1급-3 그림의 레이어 스타일을 아우터 그로우. 자, 1급-3 그림은 요 리본 모양이네요. 자, 1급-3 리본을 셀렉트를 잡는데요. 자, 지금처럼
배경이 명확하게 되어 있을 때는 마술봉으로 배경을 쿡 찍습니다. 쉬프트 키를 눌러서 배경 부분을 찍어 볼게요. 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원본 이미지는 어쩌고 이런 건 뜨지 않습니다. 에이, 잘 안 잡히네요. 다시 할게요. 이번엔 그러면 퀵 셀렉트 툴을 쓰겠습니다. 퀵 셀렉트 툴을 사용하시면서 브러쉬는 대괄호 열기 닫기를 이용하면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퀵 셀렉트로 리본을 셀렉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만 리본이 끈은 선택하지 않고요. 안쪽에 요 모양만 셀렉트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퀵 해서 사실 GTQ 시험은 이렇게 셀렉트를 잡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셀렉트를 잡을 때는 정확하게 잡을 때는 사실은 펜툴이 명확한데 우리는 펜툴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관계로 이렇게 퀵 셀렉트 툴을 쓰겠습니다. 자, 컨트롤 C 복사를 했고요.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하고 넣습니다. 컨트롤 T, 쉬프트 키를 눌러서 크기 적합하게, 자, 여기 자켓에 적합하게 예쁘게 왔습니다. 자, 아우토 글로우 효과를 주래요. 현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아우토 글로우 오케이. 자, 이어서요. 쉐입 모양을 우산 모양, 꽃 모양 두 개,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베베렌 엠보스네요. 자, 한번 줘보겠습니다. 우산 모양. 커스텀 쉐입에서 우산 모양 찾아주겠습니다. 우산. 이게 어떤 쉐입들이 있는지를 잘 이렇게 좀 살펴보고 가야 돼요. 사실은 이 쉐입을 찾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보통 날씨와 관련된 부분에 우산이 있는데요. 어디 있나요? 난 왜 못 찾고 있죠? 여기 있군요. 아유, 힘들게 찾았습니다. 우산 찾았고요. 자, 여기다가 우산을 쉬프트 키를 눌러서 그리고요. 우산이 살짝 삐뚤어져 있네요. 컨트롤 T 눌러서 살짝 회전해서 우산 갖다 놓겠습니다. 크기 잘 맞춰주고요. 이때 컬러를 현재 쉐입에 요 앞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주면 손쉽게 컬러 적용할 수 있습니다. 99cc66. 자, 적용했고요. 베베렌 엠보스네요. 베베렌 엠보스. 오케이. 잘 적용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 모양인데요. 가운데 구멍이 뚫린 꽃 모양이네요. 쉐입 한번 선택해 볼까요? 가운데. 봐도 봐도 이거는 찾을 때마다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얘는 끝 모양이 좀 다르고요. 이렇게 못 찾아. 아,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맞춰서 그려줍니다. 자, 이때요. 제가 쉬프트를 눌렀더니만 기존 작업하던 레이어에 돼버렸어요. 이때는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쉬프트를 눌러주게 되면 별도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조금 크게 그려져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위치를 잡습니다. 자, 컨트롤 0 화면을 꽉 차보기 기능이고요. 자, 현재 레이어 색상이 다르네요. 색상은 CC9966. 네, 마찬가지로 현재 레이어 베베렌 엠보스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조그만 거 하나 더 있네요. 꽃 모양 자켓 뒤쪽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색상은
CC66.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베베렌 엠보스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이렇게 봤더니만요. 이 우산만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 꽃 모양 두 개는 자켓보다 뒤에 있네요. 자, 그러면 요두 개의 레이어는 자켓보다 아래로 이렇게 위치를 옮겨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글자 한번 써볼까요? 신사의 도시. 자, 요 글자죠. 궁석체 50포인트,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그리고 스트로크 효과 있습니다. 자, 타입 툴로요. 글자를 딱 쓰시는데, 신사의 도시. 그리고 글꼴은 궁서 50포인트 위치 잡아봅니다. 자, 그 다음이요. 현재 글자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의 막대발을 눌러서 첫 번째 칼라 더블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CC 00cc. 칼라가 안 바뀌었네요. CC 00cc. 오케이. 자, 여기 중간쯤을 쿡 찍어서 여기다가 칼라를 넣을 겁니다. 자, 여기 칼라 상자를 더블 클릭해서 칼라의 변화를 줘도 됩니다. 이번엔 666699. 자, 마지막 상자 더블 클릭해서 칼라 주겠습니다. 000099. 자, 오케이를 했고요. 지금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이어서 스트로크 테두리 효과 줄게요. 3픽셀, FF, FF, CC. 컬러는 이렇게 됐네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텍스트가 이렇게 흘러져 있네요. 다이브 툴에 갔을 때, 워프, 텍스트 툴로 얘를 흐름의 느낌, 플래그 효과 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잘 잡아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 봤더니만 자켓에 단추가 빠져 있네요. 단추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어디다 그려야 되냐면 여기 쉐입에 그려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립스 툴로 자, 여기다가 시프트 키를 눌러서 원형 모양으로 단추를 그려 볼게요. 그런데 이 단추를 이렇게 바깥으로 좀 빼보겠습니다. Alt 키를 눌러서 클리핑을 빼보면 요런 모습인데요. 요게 지금 현재 쉐입이죠. 단추가 세 개네요. Al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자, 현재 이세 개 레이어와 요 밑에 요 레이어, 쉐입 레이어를 컨트롤 E 해서 한 개로 합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잠깐 끌게요. 클리핑을 제일 위로 올리고 쉐입을 컨트롤 E 한 개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Alt 키를 눌러서 클리핑을 줄게요. 아, 단추까지 예쁘게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마무리를 진행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쉽게도 합치고 나서 보니까 이펙트 효과가 다 사라져 버렸네요. 마무리가 아니네요. 자, 이펙트 조금 더 줘볼까요? 스트로크 아까 줬었죠? 마스크 주어진 것에 스트로크 33333. 그리고 이너 그로우. 오케이. 아, 여기 보니까 우산 모양이 베베렌 엠보스가 아니라 이너 섀도우네요. 자, 우산 모양 찾아가서 이펙트 수정할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우산을 쿡 찍습니다. 그러면 그 레이어를 찾아가요. 자,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는 무브 트리 활성화되어 있고 오토 셀렉트는 꺼져 있고요. 레이어를 선택하겠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 손쉽게 레이어를 찾아갈 수 있고요. 자, 이펙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베베렌 엠보스가 아니라 이너 섀도우. 오케이. 잘 마무리가 됐고요. 자, 요거를요. 원본 저장을 하나를 잠깐 해볼게요. Save as. 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JPG와 PSD 파일 두 개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Save as 해서 JPG를 선택해 줍니다. JPG 저장
최대 품질로 오케이. PSD 화일은요,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40픽셀, 50픽셀로 줄여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40에 50픽셀. 요거를 Save As, PSD를 덮어 씌워서 저장하고 요 두 개의 화일을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